여기는 한 번쯤 와보고 싶었는데 조용할 때를 잘 맞춰가지고 드디어 방문을 했어요. 캠핑장 자체가 지대가 좀 높은 곳에 위치를 해서 뷰가 멋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상단에 위치한 사이트로 자리를 잡았는데 오늘 여기에서 하룻밤을 보낼게요. 앉아야겠다. 동네 잔치하나 봐요. 노래 부른다. 바람에 잔치에. 오늘 가지고 왔는 텐트는 기본적으로는 쉘터 형식인데 구성품에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는 결합을 해가지고 자식모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도 소재가 면원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버클이 붙어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게 결합이 돼서 자식하기도 괜찮더라고요.
오늘 우리 집 완성했어요. 역시 또 바닥은 바닥만의 그 맛이 있어서 오랜만에 자식 캠핑의 편안함을 한껏 즐기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음식을 준비를 해볼 건데 준비 과정도 있고 시간도 좀 걸리는 거라서 일단은 허기부터 채우고 시작을 할게요. 배고프다. 약간 건강한 군것질을 할 건데 같이 요거트랑 아이고 백도 손 조심. 이 껍질에 붙은 요플레는 못 참지. 잘 먹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당이 확 올라가요. 급한 불도 껐고 평화롭네. 근데 바람이 오늘 좀 많이 불고 저기서 행사를 하는지 트로트 노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요. 언제 끝나려나. 아하. 이제는 저녁에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해놓고 여기 아래쪽에 내려가가지고 체험을 하나 할 건데 여기가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서 하나는 하고 오려고요. 일단은 빠르게 음식을 세팅을 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 오늘 비어캔 치킨을 만들어 볼 건데 염진을 해왔고 이제 각종 소스 발라서 시즈닝을 해줄 거예요. 얘는 11호 닭인데 아 등치가 크다. 이게 다 먹겠나. 먼저 머스타드를 발라가지고 다른 양념도 붙을 수 있도록 전체 펴 발라줄게요. 느낌이 이상해. 빨갛게 빨갛게. 이야 닭이 커서 바르는 것만 한참 걸리네. 맛은 있겠다. 시즈닝을 많이 해가지고 짠! 이제 옷 다 입었어. 장갑에 다 붙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똥꼬에 맥주캔을 끼워줄 건데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비어캔 치킨 전용 홀더를 주문을 했는데 으쌰 배송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집에서 접시 하나 챙기고 다이소 가서 바스켓도 하나 사고 오늘 하루만 이 맥주캔을 사용해서 비어캔 치킨을 만들어 보려고요.
옷이 다 흘리는데? 와이씨, 손에 다 묻었다. 이게 닭을 시즈닝 한 거야? 내 손을 시즈닝 한 거야? 이게 뭐야? 오, 또 넘어간다. 험난했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스켓을 덮어놓으면 얘가 오븐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잘 굽혀지길 기다리다가 먹으면 끝이에요. 짠. 벌써 맛있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돼 있는 썰매는 처음 보는데, 와, 재밌겠다. 근데 썰매장 뷰가 진짜 좋아요. 한번 가볼까? 근데 이거는 체험비가 있긴 한데, 만 원만 내면 해질 때까지 탈 수 있대요. 얼른 해지기 전에 뽕을 뽑고 가야겠다. 야, 저 갑니다.
근데 얘는 잘 보이나? 한번 열어볼까요? 배고프고 춥다. 딱 한 시간만 더 기다려 보려고요. 어느새 날씨가 일교차가 커져가지고 쌀쌀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절기부터 간단하게 사용하기 좋은 난방기구를 가지고 왔어요. 짜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맥스부탄에서 만든 맥스가스 히터예요. 부탄가스 하나로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손잡이로 상황에 따라 상하 화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려 5종의 안전장치로 더욱 안전하게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스마트 열 전도판도 탑재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색상은 요 카키색 외에도 크림 색상도 있는데 곧 오픈될 와디즈 펀딩 기간 동안 맥스 가스 히터의 최고의 할인 혜택과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크기도 컴팩트하고 연료 주입하기도 쉬워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든다. 저는 요 난로 쬐면서 얼른 치킨이 익어가기를 기다립니다. 좀 익었지 않을까요? 거의 한 2시간 반? 3시간? 그 정도까지 한 것 같은데 개봉박두 아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짠! 아 근데 물름매 냄새 너무 좋은데 소스랑 간단하게 세팅만 조금 할게요. 라요 소스랑 와사비 김치도 가지고 왔어요. 아 먹어보자. 내가 좋아하는 다리. 와, 진짜 부드럽다. 여기에 와.
여기에 김치 올려서 싹. 이번에는 날개 소스 묻히고 고기가 진짜 촉촉해요. 가슴살이 이렇게 촉촉. 밥 먹다가 갑자기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배가 빨리 차요. 남은 거는 뜯어뒀다가 내일 아침에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게요.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있으려고 사각 침낭을 가지고 왔어요. 평소에 사용하던 거는 머미형인데 머리 쪽에서 발 쪽으로 갈수록 좁아져서 좀 백패킹할 때 쓰는 침낭이에요. 날씨가 이래 좋아서 될 일인가? 날씨가 너무 좋아. 어제 뜯어뒀던 닭가슴살이랑 빵이랑 소스
뿌려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터지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침을 이렇게 먹는 건 오랜만인데 맛있다. 이제 설거지하고 오고 정리를 좀 시작을 할게요. 그래도 오늘 사이트는 개수대랑 화장실이 가까워서 좋아요. 개인마다 캠핑장에서 선호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저는 적당히 타협을 보면서 구석에 있는 자리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편의동이랑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갔다 집에 가면 살이 조금 빠져요. 가방에 딱 들어가면 기분 되게 좋은데. 짜잔. 엄청 낮아서 저는 얼른 마무리하고 철수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